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 조마문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 캐릭터 분석 해봐야 캐릭터는 바로 밤가이! 가이가 되겠습니다. 밤가이는 다른 캐릭터와 함께 찍지 않으므로 이 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캐릭터 교체. 당연히 밤가이라면 여기지. 오늘 마다나 여러 샌드백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이 플레이를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가이는 채술린자답게 한타 한타가 정말 아픕니다. 중간 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때렸는데 데미지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이 평타는 뭐냐, 중간에 바꿔치기라도 한 세네 대만 맞아도 아프다는 거예요. 막타가 센 캐릭터가 아니에요. 골고루 아픈 카드입니다, 진짜로. 평타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짜 채술에는 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친화대보다 셀 거고요, 게임상에서도. 자, 그리고 찍기 모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기는 총 7타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셉니다. 위에 평타, 중간 평타, 아래 평타 중에 아래 평타가 제일 셉니다. 아래 평타가 찍기 모션이고요. 보도록 하죠. 아래 평타 역시도 한방 세게 때리다가 마무리! 굉장히 빠르고 데미지가 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를 쓸 때 사실 중간 평타도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 중간 평타도 그렇게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로, 아래 평타를 쓰는 게 나을 정도로 아래 평타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그렇죠? 자, 우리 위 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평타는 역시나 띄우기가 가능한데요.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띄울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장비 파괴는 무효로 해놨기 때문에 마다라가 장비 파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니 장비 파괴가 무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데미지가 세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 데미지가 센 거는 마다라가 지금 다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다라가 멀쩡해도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장비 판정은 제가 지금 무효해놨습니다. 아예 이 부분 미리 인증하고 방송합니다. 자, 윗부분은 일명 이제 밑장 넣기라고 하죠. 밑장 넣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띄우는 상태에서 데미지 굉장히 아프고요. 여기서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밑장 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장 넣기 할 수 있고요. 자, 오이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냐! 와! 지금 너무 빨라서 지나갔어. 와! 직접 가지는 않죠? 들어갔어요. 반갈! 자, 이거 제가 다시 오이를 설명드릴 건데 오이 자체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이가 채술린자스러웠다는 게 제일 뭐냐면 뭐를 써도 가장 이제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항상 가서 때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인데 얘는 우리가 진짜 옛날 시대인거지. 진짜 직접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 전화기가 없는 시대인거야. 그런 캐릭터였어요. 정말 수준이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였어요. 예. 진짜로 평타가 그나마 나았죠. 근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이를 또 금지캐를 넣었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가이 자체는 저 자체한테 그렇게 뭐 인지도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라 생각했죠. 그렇는데 이제 굉장히 또 뭐 평타를 넣어주면서 오이라든지 뭐 인술 이런 거 넣을 때도 굉장히 뭐 좋아졌고, 그리고 뭐 데미지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세졌기 때문에 진짜 정말 강하고요. 그리고 인술 마저 보여드리면은
인술은 길지 않습니다. 밤가 인술 아까 위에서 띄운 다음에 제가 넣었죠? 중거리고요. 무난하고요. 나선한이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절대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이의 인술은 보시죠.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절대 판정을 받는 인술은 나선한과 치돌이밖에 없다. 근데 가이의 인술이 그것과 같다. 이번 밤가이는 역시나 전작에서도 그랬던 부분인데 이 다이나믹 엔트리는 중간에 바꿔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면 상대는 바꿔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상대는 절대 바꿔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 인술들 거의 8알 이상 9알 이상은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탁탁탁탁탁 있으면서 인술을 써도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죠. 심지어 킬러비 인술도 절대 판정 못 받아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아마 인술 들어갈걸요? 그때 바꿔치기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이가 이걸 그런 거죠. 가이가 그만큼 인술이 굉장히 거기에 비등비등하다. 그 수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잡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길은 잡긴 또 굉장히 또 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카카시가 또 비등하다 써놨었는데 카카시가 왜 비등하다 써놨냐면은 카카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시가 보면은 엉덩이에 손이 안 갔는데도 잡은 것처럼 딱 모션이 나가거든요.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음에도 잡기가 돼요. 거리가 짧은 것 같으면서 길다란 얘기예요. 근데 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잡아도 잡습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가이가 아마 여기서도 잡힐 거예요. 보시면은 저 거리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기를 누르면 내가 여기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순간적으로 한 번 대시를 순보를 딱 쓴 다음에 자세를 수그려서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이가 잡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이번에는 자 가이 잡기도 역시나 사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5위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선딜이 없고요.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거리 제한이 없다. 가이의 5위는 거리 제한이 없다. 갑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의 5위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가이의 5위는 거리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걸 간다 그래서 체력이 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체력 무한해놨지만 꺼놔도 체력이 달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사기 5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진짜 좋은 게 너무 빨라요. 진짜 빨라. 저기서 저 거리 가는데 진짜 빨라. 저 정도 거리면은 쿠라마가 각성가서 쿠라마가 돼서 거기서 미수업 나선 수리검 날리는 그 정도 속도예요. 진짜로 그 정도 속도 엄청 빠른 거야.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만 내가 말해 대쉬 누르고 있어? 저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바꿔치기를 누르면서 대쉬를 가지 않는 이상 못 피하지. 그니까 대쉬를 누르다 저거 아차 싶어서 바꿔치기 누르는 게 아니라 바꿔치기를 이미 누르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애초에. 물론 좀 오버해서 말한 건 있어요. 피할 순 있는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걸릴 확률 이거는 굉장히 높아.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뭐 상대가 뭐 가드가 깨지지 않고 뭐 바꿔치기 많아도 한 번씩 다닥 해서 오이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또 사기가 나오는데 그 사기를 알기 전에 먼저 수리검 쓰레기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의 수리검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나마 안 좋은 점이에요. 이번에 나루토 게임 제작진들과 작가가 참 진짜 사기 캐릭터들은 이거 왜 이렇게 사기예요? 라고 하면은 그래? 그 사기 캐릭터들은 수리검은 안 좋게 놨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거 안 좋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수리검 데미지 딜도 안 나오는데 풍마 수리검은 안 던질 뿐이지 뭐 사실 그냥 무난해요. 이렇게 던지는 수리검은
이건 진짜 평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사기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갑니다. 금수저를 뛰어넘는 흙수저의 완벽한 진화! 녹빛 성광!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입니다 여러분들. 각성 가지도 않았습니다. 각성 안 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녹빛 성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원래 전작에서는 각성을 갔어요. 가이가 팔문 둔갑을 가서 각성하는 동안 피가 달아요. 피가 다는 동안에 그때 차크라 대시를 박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상대 뒤편으로 이동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각성 가지도 않아요. 각성 가지도 않고도 상대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금빛 성광 같은 경우나 이제 그 나루토 같은 경우는 바로 상대 뒤편을 이동해서 잡기 모션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절로 한 대를 때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기인 걸 알기 때문에 제작진들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인술이나 이런 걸 못 써요. 바로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이미 상대가 눈치채버려서 가드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술을 쓴다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니까 맞을 거긴 한데, 아유 실수, 컴퓨터니까 맞을 거긴 한데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술이 또 안 나가요. 가이 동작이 이게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바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녹빛 성광의 약점도 있긴 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거지. 지금 제가 YB를 눌렀거든요. 풀스 버튼으로 말하면은 세모 동그라미인데 기술이 안 나갔어요. 이거는 저 기간 동안에 기술을 못 쓰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가이가 스틱어택을 날린 상태에서 평타로 연계하는 동작인가 해서 위로 띄운 다음에 인수를 날려볼까 했는데 이 동작 자체가 스틱어택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이는 이 상태에서 꼼수를 못 쓰게끔 아예 막아놓은 거야. 가이가 녹빛 성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가 스틱어택으로 묶여버려요. 이게 스틱어택이야. 일반 동작이랑 다르거든요. 일반 동작은 이렇게 나가지. 일반 동작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 동작을 못 누르게끔 해놓은 거야. 가이가 높이 성광 쓰는 것만으로도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고 또 이걸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꿔치기가 없을 때, 상대 바꿔치기 한두 개를 뺄 수 있는 기습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높이 성광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모든 거 다 알아봤고요.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이는 각성을 가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움직일 때 아까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뭐 차크라 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 전작에서는 가이가 각성을 가게 되면 체력이 빠졌어요. 근데 심지어 팔문 둔감에 이게 뭐 팔문이냐? 그것까지 개박했는데 불구하고 피다나 보세요. 피 안답니다. 피가 안답니다. 아예 애니 설정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애니에서 사기였는데 사기 오브 사기가 됐죠. 게임에서는 각성 상태에서 피가 안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무슨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가이합시다 여러분들. 각성을 가게 되면은 일단 평타는 위, 아래, 중간 따로따로 평타 나눠지지 않고 전역 코끼리가 평타로 나갑니다. 8연타가 나가요. 무적의 8연타가 나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이합시다. 보셨습니까? 이거 평타 쓰게 되면, 상대 밀리는 거 보셨죠? 이걸 이렇게 내가 딱딱딱딱 쓴 다음에 여기서 차크라 채우면 되는 거야. 충분히 여유가 된단 말이야. 상대가 못 온다고. 저기서 마다라는 다른 캐릭터는 내 뒤로 올 수가 없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려보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대. 아 그러네요. 양심은 있네. 스틱어택이 상대 뒤편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해놨어요. 이건 양심이 있네요. 하지만 개사기다. 하지만 양심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캐릭터다. 자, 다음은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있다. 그래. 와, 너무 빠르네. 이렇게 이동 속도 빠른 상태에서 차크라 될 수 있으니까 진짜 빠르네. 이런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가이가 각성을 가기 전에 수리검을 던졌을 때는 그냥 일반 수리검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리검이 파장으로 나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술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봤죠? 쿠라마 기술이에요. 이게 쿠라마 기술. 쿠라마 구미 각성 가면 나가는 기술이랑 똑같아요. 차크라 채우면은 풍둔 3개 나가고 차크라 없으면 한 개씩 나가잖아.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예. 자, 수리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잡기가 제일 세기 때문에 잡기를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스틱어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틱어택은 파장을 쓰는데 데미지가 나선한급 파장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저 스틱어택 데미지? 이게 점심호랑이 아니냐? 저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무슨 뭐 포트리스 게임입니까 여러분들? 가이가 이렇게 쎘는데 또 근접으로 갈 필요가 없네. 이게 또 차크라가 드나? 안 들어요 스틱어택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빡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막말로. 자, 이게 또 이렇게 또 쓰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특성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기술. 가이가 근데 특성 기술이 안 좋아요. 가이가 특성 기술이 연달아 누르는 게 가능하지만 비추천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특성 기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제일 강한 걸 맨 뒤쪽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술과 잡기는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 기술 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한번 날리면 이렇게 전용 코끼리가 나가죠?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은 스틱어택이 더 세요. 그건 왜 그럴까? 각성 특성 기술이 한 번에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왼쪽 밑에 잘 보십시오. 연달아 데미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상대가 넘어지면 추가적인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하단 판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이거는 패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좀 나중에 패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패치가 되면 너무 세서 사기일 것 같긴 한데. 야, 이렇게 쓰면 또 모르겠네. 공중에서 한번 써볼까요? 각성 특성 기술 공중에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가드 깨는 용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가드 깨는 용도로 쓰면 괜찮고요. 자, 웬만하면 특성 기술은 굳이 연타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드 깨지 않을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사실 가이는 가드를 깨기에는 적절한 기술이 있죠. 갑니다. 밤 가이. 이게 정말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상대 가드 시킵니다. 도중부터가 아닌 아예 처음부터 가드 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팜 가이 보셨습니까? 두 번이 채 끝나기 전에 가드가 깨집니다. 자, 가드 한번 깨고요. 가드 한번 다시 여기서 아니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가에. 이게 얘가 좀 가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가드를 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죠. 이게 원래 깨죠. 아니야. 깨지고 밤가이! 이렇게 간 다음에 바로 다시 한번 밤가이! 가드 깨지죠? 이런 식으로 가드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 가드 깨려면 굳이 이걸 날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가드가 깨지지도 않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걸 다 날려도, 각성 특성 기술 다 날려도
다 날려야 가도 깨지는 거야 이게. 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 할 거면 밤가위로 밀어버리라는 거죠. 이거만한 게 없다는 거지 이게. 어. 이거만한 게 없다는 거지. 데미지 다는 거 보세요. 가드했는데 데미지가 저만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가위는 연속 두 번으로 써주는 게 그리고 가장 좋습니다. 저 기술은.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기 잡기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모든 캐릭터를 이제 100명이 넘는 캐릭터를 이제 분석하고 해부할 건데 과연 각성 가서 마지막 기술을 잡기로 소개하는 캐릭터가 있을까 싶어요. 갑니다. 그만큼 사기입니다. 간다 잡기. 뭔가 쉽죠? 이게 뭔가 쉽죠 여러분들? 이게 뭐지? 잡기인데 기술이 안 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 가드를 끊어버리고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바꿔치기가 안 돼. 가자. 어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저 슬로우 모션에는 안 될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판정을 받는 거야. 나를 능가할 순 없어 여기서. 이거거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가이가 아래 공격이 제일 세다 그랬죠. 그럼 이거 만들고 여기서 아래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 데미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지금 다는 것? 체력?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딱 들어간다면 이거 넣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어 진짜 엄청난 거지. 이것도 한번 연기해보자. 어 진짜 이게 잡기가 진짜 웬만하면은 내가 어 이렇게까지 소개는 안 하는데 너무 세요 진짜. 어 잡기 무적 판정 장난 아니에요. 슬로우 모션 모든 기술을 다 연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정말 각성 가서 잡기가 마무리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 이 정도로 가이가 정말 셉니다. 어 자 이상으로 어 밤가이 소개 영상을 캐릭터 분석 그리고 해부 영상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정말 밤가이 정말 셉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마문 유튜브에서 다양한 비디오 게임 방송과 또 그리고 밤가이 영상 많이 보여드릴 거므로 여러분들께서 우측 아래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꾹꾹 따봉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